흑백 버티버. 여기 대한민국 최고의 버티버를 꿈꾸는 버티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계신 17분의 계급은 흑튜버 계급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컨텐츠 전쟁을 펼칠 3인의 백튜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구독자 17만 명, 시원한 발성과 반전 매력을 지닌 국악전공 오목눈이 버티버, 틈새 시장의 이오몽, 유튜브 구독자 28만 명, 거침없는 입담을 가진 방송 천재 유니콘 버티버, 스텔라이브 1기 아야치노 유니, 유튜브 구독자 39만 명, 버티버를 좋아하는 클리퍼에서 이제는 많은 사랑을 받는 버티버, 허니즈의 허니 트러스. 와! 이렇게 해서 백튜버, 아주 쟁쟁한 백튜버 3인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목님.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국악 버튜버로 아프리카 유튜버에서 활동하고 있는 버튜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목님께서 백튜버로 처음 섭외되셨을 때 혹시 어떤 소감이 들으셨는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부담이 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몇몇 분들 보니까 한복을 좀 입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한복의 무게를 좀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한복 입은 사람 누구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니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말하고 싶은 거 있는데, 아까 치과 갔다 와서 마취 받아서 발음이 좀 어눌러 해줬거든요. 미안해요. 아, 괜찮아. 오히려 방송 천재다운 면모를 오늘도 어김없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미안해요. 원래 어눌러 갔는데 오늘은 또 어눌러 해줘서. 할머니 갔다 와서 좀 미안해요, 여러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스텔라이브 1기 새 미스틱 아야츠노 윤희노코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 네. 겨루게 될 흑튜버 분께 한마디 유니님스럽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또 김치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누가 더 김치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아, 내가 이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던데. 안녕하세요, 허니트러스님. 최고님, 제가 왜 마지막이에요? 반갑습니다. 떨리시지만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허니즈 리더 허니트러스입니다. 아까 다른 분들 각오 많이 들었는데 제 방송에 익힘 정도가 더 이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계신 많은 흑튜버 네. 분들께 백튜버로서 위험 있는 네. 말 한마디 또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위험 있는 말 한마디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멋있다, 오춘님. 백튜버 3인의 공개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모든 흑튜버 17분 모두가 백튜버분들과 컨텐츠 대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대결에 앞서 여러분들은 흑튜버 결정 오디션을 치르게 됩니다. 이 대결의 생존자는 단 3명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컨텐츠를 심사할 심사위원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60만 명, 대한민국 대표 버튜버, 이세계 아이돌의 고세구.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47만 명, 방송 경력 12년 차 국가 권력급 보이스의 버튜버 견자희. 안녕하세요, 심사위원을 맡게 된 이세계 아이돌 고세구, 그리고 견자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사위원을 맡게 된 견자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방송 혹시 몇 년 차이시죠? 저는 지금 12년 차고요. 네, 마스크 캠의 시초, 네, 라디오의 시초, 성대모사의 시초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흑티버 선발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탈락입니다. 호가오를 따라해보겠습니다. 탈락입니다. 클라비스, 또 오냐? 제갈 금자, 합격입니다. 백튜버에 대항할 3인의 흑튜버분들이 정해졌습니다. 흑백 버튜버 1라운드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야치노 유니, 그의 맞설 상대 또 오냥. 아야치노 유니님은 방송을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셀라루 소속 1기세 아야치노 유니라고 합니다. 물어와줘서 너무 고맙고 반갑고 멀뻔어. 자, 오늘은 유니가 준비할 수 있는 콘텐츠 빠밤. 나라 피곤해서 이거 매니저가 다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나라 거를 보내려고 내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이런 느낌이죠. 자, 이거 1라운드 맞는 거지 유니. 근데 나는 전답을 몰라요. 검은색 선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가라. 아니에요. 지켜주세요. 잠깐만, 진짜 잘 가라고? 아, 그렇게 반응하면은 무서워지잖아. 난 BGM은 줄어도 되나? 그래서 이거니 잘못 맞춰도 연속. 그럼 다음 질문. 다음 질문 너무 기대된다. 더 크다고? 와! 와, 이거 세다! 다시 태어나 버츠버 회사를 들어가게 된다면 스텔라이브 넣은 게 내가 준비하면서 스텔라이브 넣고 스텔라이브로 선택하면은 너무 감탄이가 될 것 같은 거야. 미안한데 스텔라이브도 이 세계 아이돌도 알파는 하고 콜라이브 들어가. 흑이네. 먹이어 비기네. BGM 주세요. 아니 BGM이 웃음이야. 3분 남았는데 다음 질문 있나? 이거 너무 재밌는데? 슬슬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 보여준다. 살아가면서 변샘 비하지도 못하고 언젠간 대답을 해야 하는 그 질문. 떡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요? 와! 와! 10초 남았다고 합니다. 이거 스시 오마카세 안 먹을 준비도 됐어요. 그리고 김치 좋아하고 삼겹살 좋아하고. 알았어! 뚝도네 한국국국탕. 와! 아야치노 유니님의 방송이 종료되었습니다. 또원양님은 방송을 시작해주세요. 와, 야 이거 오케이기냐? 야 나도 못 이겨 이거. 절대 못 이겨. 진짜. 안녕하십니까, 또운양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콘텐츠는요, PTSD 롤플레잉입니다. 반에 한 명쯤 있을 법한 애라서 공감되시지 않을까. 아, 문우알. 많은 내용이 나오. 여보세요? 우리 수진이 나보다 한 살이나 처 애린 주제에 저지 색깔까지 겹치면서 귀여우는 거 개킹 받긴 하는데. 아니 이건 실제 아니야? 선배니까? 실제? 아니 그림도 그려? 와 진짜네. 야 뭐야 동현아, 너 그림도 그려? 이게 뭐야? 이거 뭐라 쓴 건데? 오 컬러이드. 안돼! 안돼!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또원양이었습니다. 또원양님의 방송이 종료되었습니다. 1라운드 참가자분은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아, 다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아니, 유니님 방송 너무 세게 준비했던데? 맞아, 이갈곤 준비했던데? 오늘밖에 못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되게 재밌게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흑튜버. 네? 진짜 부담됐을 것 같은데 유니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에 안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너무 잘하시고 일단 대단하시다. 이게 바로 탑이구나. 투표가 끝났습니다. 1라운드의 승자는 2대 0으로 아. 백튜버 아야치노 유니님의 승리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너무 셌어. 유니님 가볍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기뻐요. 지금 자랑하고 올게요. 2라운드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백튜버 이오몽 그에 맞설 상대 흑튜버 클라비스. 클라비스님은 방송을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두 쫌밤쫌밤 쫌밤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첫 번째 코너인 세상 소식입니다. 들어가선 안 될 곳으로 들어가버린 장어. 그 장어는 결국 항문으로 들어가버립니다. 장어는 정말 좁은 길에 잘 들어갈까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 에? 조졌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 털기 컨텐츠. 아, 장어구이. 그 선생님입니다. 장어구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근데 장어가 이 생강이 맛있겠다. 비오대 실일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럼 한 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야 진짜 맛있는데? 클라비스님의 방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오몽님은 방송을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요 1분 기다려 의리 챌린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QR코드를 하나 오? 방송으로 공개를 우와. 할 겁니다. 참가용이네. 만약에 제가 드렸던 제한 시간 내에도 살아있다면 해당 라운드 경품이 10개로 불어나서 경품 바구니에 누적이 될 거고요. 어? 첫 번째 라운드 경품은 바로 교촌치킨 허니콤보입니다. 아 치킨 맛있지. 자 그럼 QR코드 보여주세요. 아 비키라고. 시간이 끝났습니다. 독하게도 1라운드 그릇까지 싹싹 훑어간 시청자분은 맛있게 잘 드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라운드죠. 배달의 민족 5만원권입니다. 좋다 좋다 실용성 있어. 오몽님 빨리 이거 QR 좀요. QR코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아! 아 이거 댕 빠른데 나 진짜 하자마자 들어갔는데 바로 들어갔어. 어떤 놈이야. 나 엄청 빨랐는데. 조금만 참는 버릇을 가지면 10개가 온다니까요. 아니 참는데 난 참았는데 가져왔잖아. 아, 그래요? 3라운드 경품 2플러스 한우이고요. 그리고 3라운드 시작되기 전에 TMI 얘기해보자면 2라운드 뭐지? QR코드 조회수가 2,40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와, 이 양심 없는 자식들아. QR코드 공개해주세요. 전 먹어봤어요. 야 어떤 자식이야. 이 사람의 입력 시간대. 아! 아! 끝마무리까지 개 더럽게 끝났습니다. 이유먹님의 방송이 종료되었습니다. 2라운드 참가자분은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자이님의 심사평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비스님 같은 경우는 정말 라디오로 듣기 좋은 그런 뉴스들이 가득했어요. 그치만 거기에서 이제 정보 전달이 계속되다 보니까 정보의 과부하가 와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건 진짜 너무 느껴져요. 근데 정보성 멘트는 이 도파민한테 져요. 고점이 너무 낮았다. 컨텐츠 자체가. 오몽님 같으신 경우는 QR 좀 이 양심 없는 자식. 잘 봤습니다 사회 실험. 투표가 끝났습니다. 2라운드의 승자는 2대 0으로 아 백튜버 이어몽님의 승리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확실히 백튜버가 세긴 세네요. 정말 세요. 정말 이게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너무 잘하니까 무섭네요. 정말 정확한 니즈를 꿰뚫는 이 전략가들이야. 네. 3라운드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백튜버 허니 츄러스, 그의 맞설 상대 흑튜버 제갈 금자. 허니 츄러스님은 방송을 시작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허니 츄러스입니다. 그동안에 허니츄러스 이미지를 좀 바꿔보려고 해봤는데, 허니츄러스다 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낙지? 바보? 아 진짜! 아니 목소리 저 애니 캐릭터 와, 같아! 저보고 자꾸 춤 이상하게 춘다고 낙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미지 확 바꾸는 날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투부터 한번 가볍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속바지요. 바지요. 아직도 낙지라고? 이런 말 해도 되나? 우려지네. 근데 묘하게 매력 있는데? 아 근데 제가 오늘 또 비장의 무기를 하나 가져왔어요. 의자 나와 주세요. 자, 의자가 왔는데요. 뭐해! 지금까지 허니츄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니츄러스님의 방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제갈 금자님은 방송을 시작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루 점프 소속 제갈 금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할 겁니다. 그냥 음식과 개싸워 버리기를 할 건데 그냥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형님들. 그래가지고 말투가 제가 이 푸파 미션에서 실패할 시 저는 괴식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성공하고 나면 여러분들께 제가 준비한 제 육수를 우릴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뭐 개연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쩌라고요? 30분밖에 없는데 30분 방송에서 개연성 어떻게 따집니까? 근데 나도 속으로 어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왠지 모르게 음식을 다 흘려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방에서 하고 싶어서 좀 준비해봤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 큰 요구르트를 10개를 준비를 했고, 두 번째로 이 불닭볶음면 1개가 있습니다. 과연 몇 분 만에 먹으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7분? 와 씨! 저 채팅창 진짜... 5분 가겠습니다. 5분! 두금과 함께 타이머를 올려주세요! 와 이 부금! 금자쇼. 와, 우와! 형님들 엄마 관심만 부탁드립니다. 3분 남았어. 근데 빨라. 금자 씨! 그쵸? 아! 먹는 거야, 뱉는 거야. 도와줘요! 도와줘! 이거 하나만 먹어줘! 제발! 제발! 제발 언니야 먹어줘! 와! 금자 씨! 아 더러워! 아 더러워! 아 됐고! 거의 다 했는데! 하나 남았는데! 형님들 자 죄송합니다. 하지만 형님들! 이번 이 위기, 제가 벌칙을 과감하게 수행하는 모습으로 극복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테이블에 제가 먹어야 할 괴식이 도착했습니다. 이걸 먹어서 용서가 되는 정도의 음식이라면 여러분들 봐주시겠습니까? 진짜 채팅창 무지성하게 바로 극락 바뀌는 것 봐. 와, 줏대 없어. 이 괴식의 정체, 벌칙 과연! 절대 안 먹어. 몸에 좋은 거야. 와 상여자다. 와, 야 금자 씨 인정할게요.
오! 하, 흑백 버튜버라는 이 특수한 상권, 이 특수한 상권을 이용한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절대 할 생각이 없으며 저의 전략이 잘 먹히길 바랄 뿐입니다. 이상 블루점프의 제발 감사했습니다. 와! 3라운드 참가자분은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허니트러스님, 제갈 금자님의 무대도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아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 자이님의 심사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허투님이 왜 낙지인지 알 수 있는 제로터부터 우려지게 만드는 치얼업과 삐걱삐걱, 그리고 신기하게 춤을 추시면 추실수록 자꾸 느는 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딱 잘 우려진다. 근데 너무 감칠맛이 나더라고. 결정타 하나 팍 날려줬으면은 야 이거지 하면서 이제 야 뭔가 미쳤을 것 같은? 제갈금자님 같은 경우는 와 이런 거 버튜버가 어떻게 하냐? 하려고 해도 못하는데. 네, 이렇게까지 도파민에 절여진 버튜버는 저는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투표가 끝났습니다. 3라운드의 승자는 2대 0으로 흑튜버 제갈금자님의 승리입니다. 길고 길었던 흑백 버튜버 방송 개그 전쟁 우승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우승자 아야치로 유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라운드 우승자 백튜버 이호몽. 3라운드 우승자 흑튜버 제갈금자.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서로 다른 분들 방송 지켜봤으니까 어떻게 봤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기억에 남는 방송 그래, 있나요? 진짜 진짜 너무 그렇겼던 게 민트 초코를 네. 버르티크로 거내려고 했던 은자님이 너무 그렇겨요. 치약을 먹는 건 배식이잖아요, 세구님. 아무리 유리님이라도 민초는 좀. 근데 벌레는 먹으면서 치약은 못 먹어요? 이상하다. 부럽네. 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3일 동안의 여정 너무 즐거웠고요. 다들 앞으로도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